페이지 574, 이제 문화 파트. 이 조선의 문화에서는 지금 일단 사상과 학문이 나오죠. 유학 사상이 나오는데 조선은 거의 유교주의 국가니까. 그렇다면 성리학이 사회 세력인지 관학파가 훈교파가 되고 우리 페이지 보시면 사학파가 15세기도 있었죠. 이제 이게 16세기에 사림파가 되는데 이거 별표하세요. 이 박스는. 이건 외우지 않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이 신흥 4대부 중에 여 말에 14세기에 신흥 4대부가 있었죠. 신흥 4대부가 있는데 그 신흥 4대부 내에서 둘로 나뉘었습니다. 고려가 썩은 건다 알지만 확 기둥까지 뽑자. 이게 급진 혁명파였고 급진 혁명파. 이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소수. 예컨대 정도전 플러스 알파. 정도전을 대표로 하고 반면에 야 물청소만 하자. 이게 이제 점진 개혁파거든. 점진적으로 개혁하자. 개혁파. 사람들은 온건 개혁파 이런 말 하는데 온건은 상대적인 게 과격이지 급진이 아니에요. 급진 빠르게 천천히 이런 의미가 되니까 혹은 완만 개혁파 이렇게 해야 되겠지. 다수 플러스 알파인데 정몽주를 비롯해서 정몽주. 근데 이제 사회 세력이 이제 누구냐? 지배 세력은 요 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요 세력이 바로 이 누구랑 결탁하냐면은 신흥 무인 중에서도 둘로 나뉘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컨대 이성계. 또 하나는 최영. 요 둘이 또 결탁을 했네, 그지? 요 둘. 그 다음에 이성계하고 정도전하고 결탁을 하고, 이렇게. 그런데 역사의 주체가 된 것은 이제 누구냐면 주도한 것은 얘네 쪽이죠. 그래서 여말이 14세기니까 15세기 조선 건국을 주도한 세력이 얘네기 때문에 얘네가 조선 건국이 여기라 그러면, 그지? 조선. 1392년 물론 위화도에서 찍고 턴한 다음에 과전법 실시하고 그 다음 해에 조선 건국인데 그럴 때 바로 얘네가 사회 세력이 돼서 이제 관악파라 그래요. 관악파. 관악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15세기에 그러니까 사회 세력은 관악파인데 조선 시기에 관악 15세기는 국립대학인 관악이 성균관이고 또 왕립학술기구가 집현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성균관이나 집현전을 통해서 관악을 통해서 배출된 또 등용된 학자적 관리를 관악파라고 하고 그중에 세조의 왕위 찬탈에 혁혁한 공이 있었던 애들을 훈구파라고 한다. 훈구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15세기 어쨌든 얘네가 주도했으니까.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죽었느냐? 아니지. 살아있지. 물론 조선 건국을 반대합니다. 반대하지만 은둔하잖아. 은둔하고 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력은 사학파라고 해가지고 사학파. 사사로이 사제지간을 통해서 학맥이 계승이 되는 거죠. 그냥 혼자서 공부만 해. 왜? 먹고 살 만한 기반은 있는 중소 지주적 기반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또 노비가 일은 다 하고. 얘네가 훈구파하고 대립하게 되는 사림이 바로 이제 사림파가 되는 거죠. 15세기 말부터. 그래서 요둘 사이에 대립으로 터진 것이. 그럼 얘네는 사학파 지방에 있잖아.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지금은 국초에는 조선 건국을 반대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네 성향을 먼저 본다. 지금 써 있는 게 그겁니다. 제가 외우지 않고 어떻게. 지금 중앙집권, 중앙에 있으니까. 부국강병, 민생안정, 이런 걸 강조한다. 또 얘들은 언제나 초기 집권 세력은 자주적이고 현실적이고 민족적이에요. 초기니까. 초기에는 성리학, 둘다 성리학자인데 배타적이지만 얘네들은 포용적 성리학이야. 왜? 기존의 불교, 도교, 토착신앙 같은 고려 말의 민간신앙을 많이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또 국가 통치하기 때문에 뭘 필요로 한다? 주례를 강조하더라. 주례는 주자 가례가 아닙니다. 주나라 고대 주공이 만든 국가 통치 제도를 주례라 그래요. 원래는 주관이라고 하는 건데
주례라고 한다. 주자가례하고는 전혀 다르다. 주자가례는 주자가 정한 가정의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은 치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더라. 치인은 국가 통치를 얘기합니다. 치인, 이걸 강조한다. 또 성리학자들은 누구나 다 왕도 정치가 이상적이에요. 로열 로드, 국가 어떤 천명을 대행해가지고 국왕이 먼저 성군이 되도록 교양을 쌓고 백성들을 도덕으로서 교화시켜야 한다. 이게 참된 군주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왕도 정치인데, 그런데 왕도는 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권력도 제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패도입니다. 제패할 패자. 그래서 왕도 플러스 패도도 인정하는 분위기. 반면에 얘네는 패도는 나쁜 것. 왜? 지네가 권력 잡지 않고 있으니까 권력 잡은 애들하고 대립하는데 걔네들 나쁘게 보겠죠. 왕도만을 강조하고 패도는 나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얘들은 도덕적 수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신 혹은 수기를 강조합니다. 또 배타적 성리학일 수밖에 없어. 왜? 얘들은 유교 경전만 보잖아. 그치? 먹고 살 만한 건 있으니까. 경학을 강조하니까 존화주의적이야. 존화주의적이니까 기자를 존중하는 분위기. 반면에 얘네들은 단군 숭배합니다. 단군 숭배하는 전통 때문에 평양에 단군 사당을 둬요. 기자 사당과 같이 두지만. 단군 사당 두지,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초제라고 하는 걸 거행하는 도기행사에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강림 신화가 깃들여 있으니까 이것도 민족의식과 관련된다. 그치? 소격서가 관청이고. 황해도에는 구월산에 삼성사라고 하는 환인 환웅 단군왕검을 섬기는 사당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걸 이것도 고조선 계승의식, 단군 계승의식을 보여준다. 또 낭만적이죠. 집권했으니까. 또 진취적이고 그런 화풍이 바로 몽유, 도원도, 고사, 관수도 이런 그림이 나와. 공예로 분청사기 이렇게 나오고. 반면에 얘네들은 어떤 입장이냐. 이제 얘네들은 바로 훈구파가 전횡을 저지르는 것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훈구파는 특히 세조의 왕위 찬탈에 혁혁한 공이 있는 애들을 훈구파라고 하는데, 세조가 직접법을 쓰는 바람에 훈구파는 그 이후에 두 가지 폐단을 야기한다. 정치적으로 관직을 독점해요. 관직을 독점하고 경제적으로 경제력이 기반인 대토지를 겸병하더라. 농장 확대.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처럼 농장 확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는 더 똑똑한데 과거로 더 요직에는 나가지 못하고, 또 얘네가 세종 이후기 때문에 생산력 발전이 또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에 대토지를 겸병하고 하다 보니까 지방으로까지도 확대하고 막 이렇게 마술을 뻗치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성종년간부터 많이 등용이 되죠. 그래서 성종하고 결탁이 되는 세력이야. 플러스 성종. 근데 성종 사후에 대립하다가 연산군 때부터 터지는 게 뭐예요? 바로 사화가 터지더라. 사화. 사림이 화를 입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무오, 갑자, 기묘, 을사. 그지? 여기 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둘 다 연산군 뗄세. 그지? 연산군 때. 기묘사화, 중종 뗄세. 조광조 찍혀낸 거. 을사사화, 명종 뗄세요. 그죠? 명종 때. 이러면서 사실은 갑자사화부터는 사화의 본질이 좀 희석이 되고, 희한하게도 훈구파도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부중세력과 궁중세력 간의 대립이어서, 의정부 세력과 궁중세력의 대립이어서 부중세력도 곧 의정부 세력의 훈구파도 포진되어 있었는데 걔네들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왜? 성종이 폐비 윤씨시키는데 연산군 엄마 생모 죽이는데 동조한 세력. 그래서 얘네도 피해를 받아서 이때부터는 훈구대 사림의 대립이 아니라 이제는 희석이 돼. 다 사림으로 다 이어지는 개념이 돼. 이후에 이제 16세기는 사림파가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제 얘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얘네가 쭉. 그래서 16세기가 되면 얘네도 이제 합쳐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림파라고 하는 애들이 주름 잡더라. 그럼 사림파는 기본적으로 연원이 어디에요? 여기서 올라가잖아. 하기 때문에 향촌에 있었죠. 그러니까 향자 들어가는 건 다 얘네를 때려라. 향촌자치, 향안, 향회, 향약, 유향소 모두 얘네들의 기반. 여기에 서원 반드시 알아야지. 족당
이런 거 봐. 사족의 무리들 적당이라든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얘들은 은둔했기 때문에 아 유교 경전만 겁나게 외워서 기자를 강조하고 수신, 수기 이런 거 강조하면서 경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력이 이기로는 관념적으로 발달하는데 그런데 비현실적이더라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보면 574쪽에 박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살인파가 훈구파랑 대립하면서 얘네들의 정치적 관직 독점이나 농장 확대를 깔려면 어느 부서에 가야 되느냐. 삼사라고 하는 사관원 사헌부 훈문관이라는 언관직에 가야지 얘네가 두각을 나타내고 자기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지요. 자 향촌자치도 강조하고 지금 이런 얘기 다 했습니다. 단 얘네들은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혜택을 줬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측면에 경학만 강조하고 관념적인 이기로는 다 학문적으로 발전하지만 기술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게 이제 한계죠. 자 그럼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살인파 내에서 둘로 나뉩니다. 아, 16세기 선조 때에 영남학파하고 영남학파다. 영남은 대관령 남쪽 경상도 계열을 얘기합니다. 영남학파 요거는 학파지요. 그럼 영남학파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이연석이라든가 회세 이연석 그 다음에 이황 그 뒤에 이렇게 가요. 반면에 기호학파도 있다. 기호라고 하는 건 경기, 개성, 호서, 호남을 아우르는 서해안을 기반으로 하는 세력을 기호세력이라고 그래. 기호학파라고 합니다. 얘네도 학파예요. 그러니까 학파일 당시에는 상대를 죽이자 이런 얘기는 하진 않는다. 기호학파 서경덕을 시발점으로 해. 개성사람 서경덕. 그리고 이제 누구로 가냐면은 리리로 가고 성혼도 있고 뭐 기대승도 있고 뭐 이런 것이요. 기대승 정철도 있고 뭐 정파로 갔을 땐 뒤에 그 다음에 이황과 또 쌍벽을 이루는 레이벌 누구냐 또 이연적도 까고 이황도 좀 비판하는 입장. 그게 남명 조식이더라. 조식 응? 지리산 선비. 그러다가 영남학파 쪽에서 나중에 뭐가 돼요? 동서분당이 이루어지죠. 그죠? 1번 동인이 먼저 동인이 되는데 동인은 학파이면서도 학파를 따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파가 더 강하지. 그지? 정파일 때 정치적 파벌일 때 동인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서인이 되는 거죠. 서인 저절로 몰려가지고 서인 이렇게 했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얘네도 학파면서도 정파인데 정파인데 아 동서분당이라고 하더라. 딱 이게 동서분당이지, 그죠? 동서분당 이게 어느 왕 때입니까? 지금 선조 때입니다, 그죠? 선조 연간에 그러면 동서분당이라는 게 언제냐면은 1575년 곧 을해분당이에요. 을해년에 나뉘었기 때문에 을해분당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훈구대 사림의 대립을 사화라고 한다면 살인파 내에서 이렇게 항맥과 또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정파적인 성향으로 나뉘었을 때 이걸 붕당정치라고 하죠. 좋은 말로는. 그러면 뭐 가지고 나눈 것이냐.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다툼이지. 이조 전랑직. 이 이조의 전랑 낭관들은 이조를 전조라고도 하는데 이 낭관들은 5품 6품밖에 되지 않지만 문반관원의 당하 통청권을 가지고 있어요. 통청이라는 건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3품 이하의 관리를 추천할 수 있는 이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전랑직이기 때문에 물론 무반관원의 인사 추천은 병조 전랑이 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직을 둘러싼 다툼이 동서분당. 이거 우리가 붕당정치라고 하더라. 선조년간에 붕당정치. 그지? 붕당정치. 그런데 이걸 부정적인 표현일 때는 당쟁이다. 다툴쟁자 써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할 때, 그럼 여기서 이라든가 성혼이라든가 이가 더 중요한데 또 이황과의 대립, 학설상의 대립, 요거 꼭 알아야 돼요, 그렇지? 남명조식도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남명조식도. 그래서 요 둘을 비교하는 거, 그렇지? 비교. 그 다음에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 사이에 주고받은 사칠론변이라는 거, 그렇지? 사단과 칠정에 대해서 격조 높은 칠정에 대한 사칠 논변, 조선 최고 성리 철학에 대한 논쟁, 이걸 사칠 논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율곡이와 우계 성원 간에 또 학문적으로 갈라섭니다. 논쟁을 해. 이걸 우율 논쟁이라 그래. 우계 성원과 율곡이 사이 우율 논쟁 혹은 우율 논변 이렇게 부른다. 그럼 여기 동인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 대표적으로 김효원 플러스 알파죠. 김효원을 둘러싼 알파 신진 세력인 거고, 세력이고, 척신전 정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 그 다음에 서인에 해당되는 학파 및 정파는 누구냐? 심의겸 플러스 알파. 이건 기성사림이라 그래. 기성사림 세력, 기성세력. 물론 이도 여기에 들어가긴 하지만, 자. 요걸 우리가 붕당정치라고 그러더라. 붕당정치는 긍정적으로 기능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기능할 때도 있다. 응? 근데 이 부정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이 쪽발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571쪽에 보시면 박스 일단 별표하시고 성리학의 융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몇 세기냐? 16세기가 됩니다. 지금 16세기에 우리 성리학이 들어온 것 자체는 고려 후기 이제 원간섭기에 안향에 의해서 보급이 됐다면 쭉쭉 지나서 연구되면서 16세기에 이게 학파면서 이제 정파로 가기 전에 학파일 때에 먼저 영남학파, 기호학파로 나뉠 때 성리학이 융성하는데 그게 일단 누구냐? 자, 보면은 이번에 서경덕 같은 경우는 유기론이라고 하는 걸 오직 우주에는 기 하나밖에 없다. 이라는 게 없다라고 그래. 유기론이라고. 오직 유자. 그래서 서경덕의 학맥을 좀 영향을 받았던 이조차도 서경덕은 너무 급진적이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영남학파는 모두요 이기이원론이었어요. 당시에 이기이원론 대부분은 이기이원론. 이원적도 그렇고 이황도 그렇고 조식도 이기이원론이야. 단 이거 가지고 이냐 기냐 가지고 어떤 게 중요하냐 어떤 게 먼저냐 어떤 게 뒤냐 이거 싸울 게 아니라 조식은 이미 그러한 이기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질은 주자대에 다 완성이 됐고 분석이 됐으니까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한 것이 바로 남명 조식 선생이고 기이론은 어쨌든 서경덕 알아두십시오. 서경덕. 남명 조식은 이 사람도 아주 중요합니다. 남명 조식은 지리산의 빼어난 선비로 경과 의를 평생 담아두고 살고 있는 사람이야. 경의 자, 이두 가지. 그 다음에 설이 망국론이라든가 또 문정왕후한테 가장 격하게 쏟아냈던 비판의 글 단성현감 사직소 또 교육철학으로 심득 이제 이런 거 강조한 사람이 설이 망국론 이런 것이 조식이다. 특히 지리산 선비 조식은 항상 성성자라는 방울하고 그 다음에 칼을 차고 단검을 차고 다녔는데 그 단검 칼 면에다가 의와 경을 새겼어요. 책을 볼 때도 항상 칼끝을 턱끝에다가 대고 봤다고 하지. 왜? 조금이라도 졸면 찔려 죽겠느니라. 이런 기계가 보이잖아. 자, 조식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조식을 따르는 학풍을 따르는 제자들이 경상북인이 되는 거고 이황을 따르는 계보가 나중에 경상남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경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동서로 분당되기 전에 학파일 뿐이었죠. 근데 이황도 마찬가지고 조식도 마찬가지야. 단 동서로 나뉘는 것 자체가 동인이 먼저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 김효원과 심의겸의 대립에서 동서 분당이 나타났다는 거 이렇게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조식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영남학파와 기호학파의 성립, 뭐 이런 말 나오죠? 영남학파란, 지금 설명드렸어요. 기호학파란, 경기, 개성, 충청,
충청도를 우리가 호서 지역이라 그러거든. 그다음에 호남 서해안 일대를 아우르는 학파, 이걸 기호, 학파 혹은 세력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넘겨보면 이 주자가 얘기하기를 살인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성략 아닙니까? 아, 이게 성략인데 유교 성략은 뭐냐? 이걸 또 알아야 되겠지, 그치? 예. 성리학.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지,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는 무엇인지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을 성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기로 다 설정합니다. 알았죠? 성리학에서는 이 기로 모든 걸 다 설명해. 그러니까 이와 기로 존재론을 설명하고 본체를 설명하고 대자연 우주를 설명하고 다 그래. 그러면 이와 기의 성향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기로 이와 기가 도대체 뭐냐. 성리학에서 얘기할 때 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고 상정합니다. 이는 본연지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본연지성이다. 본래 그러한 아주 절대적 가치. 기는 기질지성이라 그래. 기질의 성이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다는 거죠. 순선무악한 존재다. 순선무악이다. 항상 선하기만 하고 악하지 않다. 순선무악. 그러므로 절대선이에요. 절대선이다. 절대선임으로 영원히 지켜야 할 가치야. 영원불멸의 가치야. 영원불멸의 가치. 불멸의 가치. 그러므로 항상성이 있어. 항상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어.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공간을 초월해서 흰둥이나 검둥이나 뭐 다 있어야 되는 평등상입니다. 평등상. 평등상. 요거 굉장히 형이 상학적이죠. 이를 봤어? 못 봤어? 그러나 도덕적으로 착한 마음씨는 있죠. 형이 상학적이다. 형체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형이 상학적. 그러면서 도덕적 원리가 되는 거야. 왜? 절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도덕적 원리가 되는 거야. 사람이 착할 수 있는 싸가지 근거 단서. 이게 바로 이제 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절대선. 반면에 기질이라고 하는 이 기질지성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이거는 가선 가악한 존재라고 봅니다. 가선 가악. 가라는 건 이게 캔 이런 캔. 뭐 할 수 있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존재. 그러니까 좀 더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죠? 상대성이 있고, 그지? 상대성. 기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있어요. 변동성. 그러면서 이거는 특수성도 있어. 그지? 예, 특수성. 왜? 특수한 시대나 사회만 나타나는 이런 다양성. 그지? 특수성. 특수성에서 비롯된 게 다양성이지, 그지? 다양성. 이런 것이, 기의 차별성. 이런 거지. 요거는, 형이 하학적임. 차별상. 그지? 현실 세계의 어떤 차별상을 규정하는 거. 차별 성격이 나타나는 건 기 때문이다. 차별상. 형이 하학적. 형이 하학적. 경험적 현실 세계를 강조해. 경험적인 현실 세계를 규정한다는 얘기지, 그치? 규정 혹은 국한한다. 요게 기야, 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높은 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이가 더 높은 가치인데,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규정을 해놓고, 주자는 어떻게 봤냐? 주자는 요 성향을 주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주자는 12세기에 이기 이원론이에요. 이기 이원론 뭐냐? 이도 기도 따로 존재한다는 거. 이기 이원론이면서 주리론입니다. 주리론. 이를 더 기보다 주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를 기보다 더 주요하게 본다. 중요한 요소로 본다. 이걸 주리론이라 그래. 그러면서 이기 이원론을 이발 기발 상호 호발설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 이 주자의 이기 이원론이 그대로 조선에 이어지는 겁니다. 조선에
그래서 조선의 이황과 이단계에 가서 성리학이 발달한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 박스 겁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576쪽에 줄이로 나오죠. 박스에 576. 이는 형이 상학적이니까 원리 문제를 중시하고 도덕적 이상주의적인 경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더라. 이원적에서 이황으로 이어지면서 이황은 이원적 이기 이원론이면서 결국 뭐야? 이와 기가 분리 독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리 독립되어 있다. 이원적 이기 이원론 괄호 열고 이황 영향을 받은 조선에서 이황 이기 불상잡이다. 이와 기는 서로 섞여 있지 아니하다. 라는 게 이기 불상잡이에요. 반면에 이는 이기 불상리 떨어질리. 이와 기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아니하다. 이게 이제 이기 불상리. 이거는 이기 불상잡. 이렇게. 그러면 합쳐져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와 기는 묘하게 합쳐져 있다. 이기 묘합설입니다. 알았죠? 이황은 이기 불상잡이면서 줄이론. 이를 기보다 더 절대시한 입장. 그러면 이는 이가 더 중요하다고 봤냐? 기가 더 중요하다고 봤냐? 이도 이가 더 높은 가치입니다. 이가 기보다 더 중요한 상위의 가치이지만 단 기에 있어서 이가 이황보다는 더 기를 상대적으로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의 이런 학설을 주기설 혹은 주기론이라고 얘기하기는 한다. 그런데 이도 이가 더 높은 가치인 것은 맞는데 이와 기는 떨어져 있지 않을 뿐더러 기의 경험적 현실 세계로 기에 의해서 경험적 현실 세계가 다 규정되고 차별화되고 하기 때문에 기가 무조건 대척의 대상은 아니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주기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건 꼭 누가 썼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576쪽에 도표 보시면 이황, 이원적 이기론은 그 다음에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 인간의 심성을 중시했다. 어쩌고저쩌고. 일본 성리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황 성리학이고 경의 실천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귀,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는 입장이었다. 이귀, 이천은. 요것에 의해서 주자서 전려 성학십도, 특히 성학십도는 군주 중심으로 정치하자. 아, 여기 이제 성학십도입니다. 물론 군주는 참된 성군이 되는 상태에서 얘기야. 성학십도 말고 또 적으세요. 주자서 전려 성학십도 또 전습록 변이라고 해가지고 양명학은 깠어. 이왕은 전습록 변 양명학을 비판한 책이야. 단 노장사상은 관대했어. 노장사상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자, 요게 이황이라면 영남학파를 나중에 이루고 이황은 학파이긴 하지만 정파는 아니었던 겁니다. 죽으니까 이제 남인으로 가는 거고요. 주기론, 경험적 현실 세계를 중시하면서 사회 개혁을 강조하고 서경덕 기대승 이 쪽으로 이어지면서 이는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 이와 기는 따로 성분이 다른 건 아는데 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합쳐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봐봐래. 이황은 이황은 인간의 마음 안에 이라는 주머니와 기라는 주머니가 따로 있다고 본다면 이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의 주머니인데 이도 있고 기도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의 작용과 이것의 작용에 따라서 뭐 신경세포에 의해서라든지 사람의 행동 이런 건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경험적 현실세계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사회개혁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개혁안이 뭐야? 수미법과 십만양병설 중에 대표 수미법. 지주전호제가 그게 달한 것이 16세기이기 때문에 어휴 그러면 야 이거
쌀로 공납제도를 바꾸자. 아, 이게 수미법이죠. 근데 양반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 그랬지. 근데 어차피 될 것이었잖아. 광해군 때 대동법으로. 좀 미리 하면 얼마나 좋아. 10만을 기르기 위해서는 양병을 길러야 한다는 거. 외국의 침략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성을 또 강조합니다. 성은 또 뭐예요? 성. 이황이 경이라면 이는 성이다. 성. 어? 이황이 경. 공경할 경자. 이는 성. 말, 이게 이 성이라는 건 말한 바를 이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천성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뜬금없는 멍 때리면서 하늘을 보고 이는 기는 이런 게 경이라면. 이는 성. 말한 바를 이룬다는 거니까 실천성. 이게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통기국론, 이는 다 통하는 원리인 것이고 기에 의해서 현실세계가 국한받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안 중에 나온 게 이제 동호문답. 여기서 대공수미법이 나옵니다. 또 성악지교, 신하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거. 야, 이건 신하가 권력을 갖자는 게 아니라 현명한 신하 중심으로 정치 질서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만원 봉사도 하나 적어두세요. 만원 봉사. 만 글자로 아래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만원 봉사. 만 글자로 아래는 밭들뽕 글. 여기서 만만만 나오지 그냥 그렇게 쉽게. 10만 양병설. 10만 명의 병력을 길러야 한다. 여기서 나와. 자, 율곡 이가 1586년에 84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한 7년, 8년? 임진왜란 터지기 8년 전에 좋은 얘기하고 다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또한 역사에서 중요하게 남는 거지. 자, 학파, 기호학파, 조헌, 오, 김장생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나중에 서인, 오, 주로 동서분당은, 동인하고 서인하고 분당은 선조때지만, 서인 내부에서 노론, 소론으로 나뉘는 것은 언제? 노론, 소론? 숙종 때 나뉩니다. 1680년 직후. 한 3년 뒤에 나뉘어요. 자, 그러면서 노론 계열이 북벌을 내걸었지만 북벌에 대해서는 형식적이었던 것이고 북학 사상, 청약문을 배우자, 받아들이자 이런 쪽으로 가서 개화 사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야기죠. 자, 그러면 577쪽에 이건 도표는 뭐 나중에 보시고 통과하세요. 넘겨보시면 578쪽에 학파의 형성 배경 있죠. 서원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이 되고 학파가 형성됐을 때에 서경덕, 이황, 조식, 이성원 학파 등이 각각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분당정치 구조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동서분당까지 또는 기축옥사, 건저사건 그거 이후에 동인직권했고 동인직후 직권 이후에 북인하고 남인으로 나뉜 것까지 그건 다 했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되 여기서 이제 확인만 한다 그러면 동인은 여러 연립정파입니다. 서경덕 학파, 이황 학파, 조식 학파 등이 다 들어가 있어. 연립정권이었던 거고 정열이 모반 사건인 1589년도 요걸 계기로 북인에 해당되는 사림들이 무려 천여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인들이 강경파죠. 서인에 대해서 강경파. 서인은 이성원 학파를 얘기하는 거고 북인 자 C 별표 광해군 때 집권했고 중립외교론 주장하고 광해군 때 대동법을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이게 의미 있었다. 서인 나중에 인조반정으로 광해군 내몰고 인조가 왕이 되죠. 그러면 광해군 때 좋은 일을 다 뒤집어 엎어야 자기가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지. 그러니까 아 광해군과 했던 정책은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서경덕 조식 사상과 양명학 노장 사상 등을 배척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 특히 노론이 그래.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그래서 서인이 주도하되 남인은 전국에 참여하는 양상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성략의 계보 한번 읽어보시고 문묘가 나오는데 밑에 사료에 문묘는 공자 사당을 문묘라 그래. 공자가 받은 시호가 문성공이거든. 문성공이 받은 문묘라고 하는 시호에다가 자 그 다음에 문묘 종사된 사람이 오른쪽 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문묘에 배양된 18명
문창호 최치원부터 해가지고 근데 조헌 뭐 송시열 박세채에게 쭉쭉 있죠. 설총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건 한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문묘 18년에 배양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안 나온 사람이 있냐면 남명 조식 같은 사람은 여기 문묘에 종사되지 못해요. 심지어는 율곡 이라든가 우계 성원 같은 경우도 숙종 때 경신환국 이후에 그 기사환국이 터지는데 기사환국 때 남인이 집권했을 때는 이미 배양된 이와 성혼의 문묘에 이걸 문묘에서 이와 성혼의 위판을 빼버려요. 빼버리고 다시 갑술환국 때 다시 이와 성혼이 문묘에 다시 배양됩니다. 그만큼 관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누가 집권 세력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배양되고 안위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당시에 광해군 때 정인홍 북인 정인홍이 퇴출되거든요. 남명 조식의 제자인데 그래서 이제 정인홍이 이 개긴다고 뭐라고 회퇴 변척 소를 올려요. 이황과 또는 여기 이연적도 올라갔는데 자기 스승인 조식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회세 이연적과 퇴계 이황도 그럼 빼라. 이게 이제 회퇴 변척 소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철퇴를 맞아가지고 정인홍은 유적에서 박탈까지 당하고 사문난적이라고 매도득까지 당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붕당정치 구조에서 깨지는 바람에 결국은 아 조식이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조식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학문적으로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이건 붕당정치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렇다고 여기 여러분이 18명을 다 외워야 되는 거냐? 아니요.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예학의 발달 있죠. 몇 세기라고 그랬어요? 16, 17세기의 예론의 시대라고 그랬고 특히 17세기에 아주 활성화되는 게 바로 예속논쟁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예속논쟁은 어느 왕 때? 현종 때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현종 때 기해예송 1659년도에 갑인예송 1674년도에 다 현종 때 현종 즉위년하고 현종 죽기 직전 죽는 해이기도 한데 1674년 요게 이제 갑인예송입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또 한번 합시다. 붕당정치 갈 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세력의 흐름 가지고 외우지 않고 학파 및 정파까지 훑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충 맞배기로 어떤 것이다. 뭐 이런 의미도 봤다면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성리학적 통치 질서의 정비와 역사학. 이래가지고 조선 전기 및 후기에, 조선 전기 및 중기에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뭐 법전이라든가 역사학 뭐 이런 부분들 있지, 그지? 문화재로 뭐 지도라든가 지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훑고 가야 되겠죠. 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우리 또 소프트하게 다음 시간에 마저 딱 한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 우리 바로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방식을 꼭 쓰세요. 이거 외워봤자 한두 끝도 없는 것이고. 또 역사 자체가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그랬죠. 일단 암 이해하고 그다음에 자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체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미를 느껴야 돼. 재미를 느끼면서 나중에 그거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재미를 느껴야 돼. 재미. 그런 다음에 즐거움으로 해. 단순한 쾌락이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가가지고 이 즐거움을 어떤 목표로 해가지고 아 직업적인 즐거움, 공부의 즐거움. 또 내가 뭐 직업적으로 뭐 짜장면 만드는데 나는 제일 즐겁더라. 그럼 그게 이제 자기의 진로가 되는 거죠. 이런 즐거움을 그런 데 찾아야 돼. 단 악행을 즐겁게 여기면 안 되지. 그지? 예, 그거는 부패하고 악한 애들은 이런 즐거움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공부하는 즐거움, 또 남을 배려하는 즐거움, 또 남을 줄 수 있어서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헛짓거리하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남을 지배하고 이러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즐거움은 그러므로 뭐냐 선이라고 봐야 돼. 선한 즐거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문화 파트 이제 중에서도 문화재 구체적으로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